I will compare three languages to learn languages by language exchange. 새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English, 베트남어, 베트남어, 한국어. 대한. 우선 이거는 지금 같은 문단인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은 35% 생배또 문법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문법적인 요소라는 것은 단어에서 볼때 반복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케브러리를 빌딩을 할 적에 다양한 단어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급 단계에서 빌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에서 나온 단어들. Words from grammar. 문법 단어. 뜻은 몰라도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 뜻과 의미가 비슷하나요? 그 단어의 어떤 의미만 알고 있어도 뜻이 아니라 사용 방법, 표현 방법은 몰라도 일단 그 단어의 뜻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하기가 좋은 그리고 경제적인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영어와 베트남어를 비교를 해본다면 베트남어에서 이 관계대명사 처리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요 휴먼이라고 하는 거에 베트남어는 이꽁 또는 뭐 까이 뭐 이런 어떤 약간 라틴어 계열에서나 나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르레 이런 것처럼 라처럼 프랑스나 뭐 라틴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여성명사 뭐 남성명사 또는 어떤 생명체는 어떤 단어를 붙이고 물건에는 예를 들어 생명체는 꽁까 뭐 이런 것처럼 꽁을 붙이고 물건에는 까이를 붙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문법적 특성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와 관련된 표현이고 베트남어도 역시 시제에 관련된 건 있고 뭐 한국어도 같이 본다 그러면 시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 한국어는 이따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와 이 영어와 베트남어는 단어 베이스 문법 단어가 단어 베이스인데 한국어는 단어 베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어 베이스가 아닌 조사 어간 어미 조사 베이스입니다. 조사 어미 조사 어미 어간.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오보가 뭐, 여기서는 과, 그리고 앙.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과 능동의 어떤 표현이고, by더라는 이런 표현들, 수동과 능동, 바비, 보이 깡낸, 복수, 그리고 N, 이것도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명사 같은 경우도 그 류일상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명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연결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as인데, 여기는 지금 new, doom에서 new는 이제 as의 개념이고, new는 이제 new의 복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단 시제고, 그 다음에 대명사. 그리고 do then은 뭐뭐에서 뭐뭐까지라고 해서 from to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영어는 from이 앞에 왔는데 베트남어에서는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then to가 이제 뒤에 있던 게 이제 앞에 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후아 는 오브 아워. 여기 토치엔 ancient ancestors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슈원 하면은 아주 먼 원시의 조상. 아오라는 표현은 태행돼서 없네요. 어쨌든 of today에서 후와 나이네이, 그다음에 가우첸 어라는 표현, 그다음에 배가 있는데 여기서는 배가 약간 about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뭐 영어도 마찬가지 언어 이야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굳이 한국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뷰와 배 비슷하게 의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사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목 이렇게 하나의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through는 전치사로 과 이렇게 과 이런 식의 어떤 서로의 동일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일성에 그 비슷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로 본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게 아닌데 한 가지 그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인구 대비 뭐 대학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지금 약30%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30%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두 배니까 한국하고는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60 정도 수준인데 한국은 뭐80 지금 70 결국에는 학습 인구는 거의 한국이 좀 많고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70 정도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참고하는 조금 이제 베트남어와 영어하고 베트남어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한국어의 어떤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태행백 그다음에 한국어 눈으로만 봐도 아주 특이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단어를 체크를 했을 때 한국어에서 문법적인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독립적인 단어로. 그럼 여기 베트남에서 지금 표시된 걸 기준으로 따지면 베트남어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쓰인 게 지금 대략 보니까 27번. 같은 비율로 본다면 21개 정도는 한국어에서는 뭐다? 조사. 읊는 이가. 목적격 조사. 수식어. 읊는. 니은. 그 다음에 조사. 뭐, 다 조사입니다. 연결어. 조사. 뭐,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언어적인 접근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어 교환을 할 적에. 만약에 내가 이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랬을 때에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또 내가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비교해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조사 한국어에 가지고 있는 조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어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게임 같은, 뭔가 좀 색 있는 게 있네요. 외국어로서 본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야 뭐 이게 지금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조사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을 구어체로 듣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서 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엄청난 그 변화 패턴이 있는 거고 되게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어나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문법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구분할 줄 알면 나머지 단어들은 사실 보케브러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의 역사, 주류,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어는.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순이 있다, 어순. 어순이 같은 언어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일본어, 뭐, 튀르키예어, 이런 언어들이 뭐 어순이 같다고 하니까, 그 어순이 같은 애들은 왜 어순이 같냐, 요거하고. 또는, 이제,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문화. 이 문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공통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문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등은 일종의 문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어하고
뭐 인도어나 태국어 이런 단어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어순은 뭐 정확하게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순은 잘 모르겠고, 얘네가 같은 문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아니 인도의 남부 지방의 타밀 지역의 언어가 뭐 엄마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두의 뭐 어떤 교류가 있어서 그 언어의 원류가 같을 수 있지만, 글을 통한, 역사적으로 글을 통한 그런 어떤 그 문서라든지 수많은 기록,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같은 어떤 맥락으로 그 입력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도나 태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동종의 문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면에 이 동아시아권 중에서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은 북한 포함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